중삼 도산김 팔과 유령의 발자국입니다. 헨리 켄트는 어떤 애처럼 보이냐면 보통 아이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far from 무슨 말? 거리가 멀다는 뜻이므로 뭐랑 거리가 멀다?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far라는 말이 멀다는 뜻이므로 쏘듯이 떨어져 있으면 원인 결과가 되어서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게 결과가 되니까 너무 똑똑해서 사람들이 지니어스 켄트라고 불렀습니다. 천재 켄트. 지니어스 켄트의 아버지는 치프 켄트이고 치프란 말 자체가 서장님이란 뜻이에요. 즉 경찰서 서장님이십니다. 이제 이름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아예 천재가 돼버렸네요. 지니어스 칩 켄트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서 뭘로써 비밀 탐정처럼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뜻은 몸으로써란 뜻이. 원 이브닝 하루는 진스 패밀리가 토킹 어바웃 뭐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라버리 즉 강도 대그 강도 사건은 헤드헤펀드 자 표표 시작했죠.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난 과거입니다. 어디에서 로컬 골드스토어 즉 보석 뭐라지 보석 가게 네몇 시간 전에 일어났습니다. 저스틴 바로 그때 지니어스의 프렌드인 오토 존슨은 얘랑 얘랑 같은 사람이에요. 콤마를 찍으면 웬 인투란 말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켄트의 집에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He was shaking like a leaf. 우리나라 말로 뭐 사시나무처럼 떤다 이런 말 하죠. 나뭇잎처럼 나뭇잎이 어떠니까 바람이 불면 흔들리기 때문에 나뭇잎처럼 떨고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토야, 왓스롱 뭐가 잘못됐냐라고 사장님이 물어봤어요. 동사주어가 바뀌는 경우가 도치라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따옴표가 있을 때도 도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에스크를 뒤로 써도 상관없고 에스크를 앞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I saw Jennifer Mac at the beach. 제니퍼 맥을 봤어요. 오토가 말했습니다. 또 이렇게 바뀌죠? She was wearing a long wedding dress. 긴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It 그 웨딩 드레스는 드래깅 뭐한다? 질질 끌려서 여자 뒤로 가고 있었습니다. 치프 켄트의 마우스는 페일 오픈. 놀라서 떨어지고 오픈 열렸습니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Everybody knew about the story of Jennifer's ghost. 모든 사람들이 제니퍼 유령 이야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니퍼의 맥은 리브 어디 살고 있었냐면 5번은 뭐뭐 전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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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정도의 뜻이거든 뭐뭐 동안에 근데 듀링은 이 정도가 듀링이고 그다음에 이게 4 정도가 되고 이 정도가 오버가 돼요. 5번은 살짝 넘어갑니다. 오버가 넘어간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한 지점을 똑 찍어서 말하면 듀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걸렸니라고 하면은 이제 4가 되고 그 다음에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살짝 넘어가는 시간은 오버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200년 정확하진 않지만 200년 전 동안 살았습니다. 200년 전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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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 미안 이거다 이거다 이거 미안 200년 전도 훨씬 더 전에 하면 되겠네. 살았습니다.
Her boyfriend, 남자친구는 사라졌어요. 별표. 헤드피피죠. 어디에서? 해변에서. 더 나인피 부모하기 전에. 결혼하기 직전에 사라졌습니다. 남자친구 도망갔네요. 결혼을 앞두고. 과거 완료입니다. 예토대 그 후에 쉬, 즉 제니퍼 맥은 워크 걸어다니는데 얼른 어디를 따라서 걸어다니면 해변을 따라서 걸어다니 날마다 200년 전이면 사람이 죽었을 테니까 유령입니다. Did anyone else see요? 다른 사람은 본 적이 없냐? 그 밖에 사람은 본 적이 없냐라고 지프 켄트가 서장님이 여쭤봤어요. Well, before I saw the ghost. 유령을 보기 전에 I saw limping man. 뭐? 응? 절뚝거리는 남자를 보았습니다. 뭐를 가지고 있고? 가방을 가지고 있고. 애도 불표를 해서 머스트 피피죠. 과거 쭉쭉 림핑맨이라고요?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우먼스에도 여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역시 과거보다 더 과거죠? 여자가 뭐를 보았다? 들독거리 남자가 떠나는 걸 보았습니다.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기 때문에 이 자리에 리빙을 쏟 뭐하는 시간에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시간에 절뚝거리는 남자가 떠나는 걸 보았어요. 목격자네요. 지니어스가 뭐라고 하네? 댄 그렇다면 Let's look for 찾아봅시다. 절뚝거리 남자를 찾아볼게요. I'm sure 난 확실한데 We'll find unusual 즉 이상한 발자국이 분명히 모래에 있을 거야. 이 사람이 범인이니까 발자국 있겠죠? Let's go to the beach. 해변으로 가보자 라고 말을 합니다. They, 즉 그 사람들은 치프 켄트하고 3명인가요? 2명인가요? 3명인가요? 그죠? 해변에 도착을 해서 I was sitting by this rock. by는 뭐뭐 옆에란 뜻이에요. Next to는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by는 지나가는 입장입니다. 이로스 베리 윈디. 바람이 많이 불었고 First I saw the limping man. 그때 처음으로 절뚝거리 남자를 보았습니다. 라고 오토가 말합니다. Then 그 다음에 I saw the ghost walking by. 또 나오죠?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또는 ing. 워킹이라고 써도 됩니다. 내가 아까 바이를 뭐라 그랬어? 정확하죠?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슬쩍 지나간다는 느낌이 바이. 넥스트는 붙어있고 짝꿍이에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 다음에 사이드는 앞이 아니고 옆에 있다는 느낌이에요. 비사이드까지 적으면 이렇게 쓰기가 나오겠죠. 넥스트는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가장 가깝다가 넥스트고 바이는 지나간다는 느낌이고 비사이드는 앞이 아니고 옆이라는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footprint 발자국을 봤지만 대우로 no footprint를 한꺼번에 none이라고 했습니다. 발견되지 않았고 썬니 갑자기 치프 켄트가 스타 멈춰서 루키 여기를 봐라 라고 말하니 데이서 와이드라인 인더 와이드라인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웨딩드레스를 핑계로 이렇게 닦았기 때문에 와이드라인 이렇게 보인 것이죠. 이렇게
하우카움이라는 말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라는 뜻이므로 왜 그렇게 되었냐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하우컴은 화이와는 다르게 조동사 순서가 옵니다. 왜 긴 큰 선만 있고 발자국은 없나요? 라고 오토가 물었어요. The line goes to the other side. The other side는 반대편 으로 연결되어 있고, and the lead, 그 선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데이비 슬레이드 하우스에 연결되고, 데이비 슬레이드와 그의 와이프는 move their right after, 바로 뭐 한 후에 결혼한 후에 이사 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스는 다리를 접니다. 원래 the other의 뜻은 나머지 다른 하나란 뜻인데, 그러면 두 개가 있을 때 A는 원이고 B는 나머지 하나니까 뒤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해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은 A하고 B는 뭐가 되고? 반대편이 되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가 반대편이므로 the other side라고 씁니다. 됐어? 27번입니다. Is David the robber? 데이빗이 도둑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I'm not sure 확실하지 않으니, 하지만 뭐가 없다? 발자국이 없어요. 아까 이렇게 썼죠? 라고 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What about the ghost of Jennifer Mac? Jennifer Mac의 유령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I really saw the ghost. 정말 유령을 보긴 했는데 Yes, you did. 넌 정말 보기는 봤어. 됐죠? And I know what happened.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겠다 라고 지니어스가 말합니다. 지니어스 켄트가 말한 거죠. 지니어스의 답은 와버 즉 도둑은 데이비 슬레이드고 코스트가 아내입니다. 클루 뭐는? 힌트는 코스트의 드레스가 드래깅 질질 끌어서 여자 뒤에서 끌고 있기 때문에 올도 뭐할지라도 바람이 그날 밤에 불었을지라도, 바람이 불면 이제 드레스가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다가 뭐를 이렇게 달고 있었지? 돌 같은 걸 달고 있었잖아요, 억지로. Here's what happened.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냐면 데이빗의 와이프는 뭐를 입고 있었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뭐처럼 보이기 위해서? 동네의 유명한 유령 제니퍼 백처럼 보이기 위해서죠. 비포 뭐하기 전에? 해변을 따라서 걷기 전에 쉬 여자분은 별표해서 역시 과거보다 더 과거이므로 adpp 즉 과거 완료로 쓴 거지만 여기서는 before란 단어 때문에 굳이 뭐 adpp를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를 묶었다? 아주 무거운 판을 묶어 놓았습니다. 어디에다가? 드레스 뒤에. 보드는 부드럽게 오버 뭐 위로 지나갔냐면 여자 발자국과 남자의 발자국 위로 지나갔죠. As well은 역시 라는 뜻입니다. That's why는 무조건 해야 돼. 그래서 뭐는 있고 긴 선은 있고 뭐는 없다? 발자국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뭐 딱히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 지각동사가 지금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왜 지각동사가 두 번이나 나옵니까? 목격자의 목격담이 나오니까 내가 뭘 봤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 문장이 지금 두 번 나왔으니까 지각동사만 한번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지각동사는 뭐가 지각동사?
목적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작을 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는데, 첫 번째는 동사 원형에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ing가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써서 이미 한 행동을 보고 듣고 느끼면 동사 원형,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듣고 느끼면 ing지만 미래의 한 행동을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없으니까 투부동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각동사는 두 가지 동사 모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이것만 썼잖아요. 뭐 걸어가는 걸 보았다, 나가는 걸 보았다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렇지? 뭐 이미 걸어간 것을 보았고 이미 나간 것을 보았기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동작이니까 이미 끝난 동작을 본 거랑 다름이 없으므로 동사 원형만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ing는 쓸 수는 없겠죠. 하지만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부동사는 미래의 의미이기 때문에, 투부동사는 미래의 의미니까 미래를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없으므로 당연히 투는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